네, 이창훈의 필승 공략주 오늘도 NBA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죠.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저희는 네. 항상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네. 필승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주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앞서서 코너에서 제약 바이오 이슈 그리고 반도체 이슈를 짚어봤는데 네.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대장주를 이미 네. 매수를 했습니다. 네. 어제 잡아봤던 대원제약이 오늘 13% 넘게까지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고요. 네. 제주 반도체도 오늘 또 중국 관련한 반도체 이슈로 묶이면서 18% 넘게까지 상승이 네. 나와줬습니다. 우선은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도 조금 뜨더라고요. 예. 한 2% 정도 떠서 그래도 오늘 출발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아침에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제 비록 이제 윗꼬리는 달렸지만은 어찌됐건 오늘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에 너무 그런 그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장 테마주의 자금이 크게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테마주들은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 수 있다. 다만 이제 내년 1월, 9월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후속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반도체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예. 제주도의 기운을 받아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오니까 급등을 했네요. 네. 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섹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 게 조금 느리다. 그리고 장기 투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 반도체는 물론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 태생 자체가 조금 급등주와 스몰캡 그리고 테마주 급등 이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강하게 급등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메모리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하면은 보통 비메모리 쪽인데 이제 제주 반도체는 메모리 팹리스 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유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새벽에도 엔비디아 등 반도체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 일부 성장주들 상승 나오는 가운데 제주 반도체는 좀 급등주 개념으로 더 크게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슈가 터지기 전에 네.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네. 저점에서 매수한 종목들을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매일 함께 하시면서 필승 수익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슈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매니저님이 꼽으신 세 가지 이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그 다가올 수 있는 급등 이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늘 그 추격 매수, 불나방 매매는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손이 정말 빠른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저점 매수를 해야 그래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한 달 정도 안 가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 기억에서 지금 거의 다 잊혀지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장 마지막에 네옴시티 관련 대장주인 코오롬 글로벌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바이오만 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그쵸. 텐데 일단은 대장주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해서 한번 움직였는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텃밭이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저점에서 모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언제든 다시 한번 전쟁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뉴스에 의해서 종전 이슈가 나오면 급등할 수 있지만 세력 입장에서 주포 입장에서 마음 놓고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빈살만 같은 경우에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앞으로 이 자금을 또 다른 미래지향적으로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냥 국민 투표로 집권한 게 아니어서 이제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리더십과 그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네옴시티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파기 공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처럼 입찰이나 이런 내용으로 추가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막 40% 50% 빠진 것도 있어서 저점에서 한번 잡아보시라고 제가 넣어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지금 그 현재 제약바이오는 지금 항생제나 그다음에 이제 감기약 사재기로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조금 건강한 테마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바로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마감 공개 방송은 없지만 제가 또 이제 내일 아침이나 또 내일 그 장마감 공개 방송을 할 때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한 회사들 지금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거나 직접 뉴욕으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서 가능한 제약 바이오들 미리미리 잡아봐야겠죠. 살 거면 미리 사야 됩니다. 이게 임박해서 사면은 이미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전부터 지금 봐둬야 된다는 관점에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NC 소프트는 제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냐면 어제 급락하고 오늘 급등했어요. 근데 이게 리포트로 장난을 좀 쳤어요. 그래서 어제는 뭐 NC 소프트가 앞으로 프로젝트 TL이 디아블로 4와 출시일이 겹치기 때문에 악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빠졌는데 공매도가 수익을 많이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리포트로 사실 그거는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악재였다가 다시 호재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급등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점은 네.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서 부담스럽지 네. 않은 자리에 있지만 네. 정말 실체가 튼튼하게 있는 이슈가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맞습니다. 이 중에서 매니저님은 어떤 이슈 그리고 어떤 종목을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지 네. 오늘의 공략주 한번 열어볼까요? 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종목 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거는 뭐 한 번씩 언지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목 내일 갭상승 나오거나 너무 예. 뜨면 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일단은 뭐 내일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초가 매수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뭐 예를 들어 내일 뭐 10% 20% 떠서 시작하면은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밤에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 이슈가 뭔지 한번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있고 로직스도 있는데 일단은 둘 중에 어떤 걸 가지고 나올까? 거의 뭐 형 아우 하면서 급등하거든요. 네. 같이 거의 급등하는데 일단은 로직스로 가지고 나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디어 이제 오늘 밤에 있어요. 오늘 밤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지금 미국 FDA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게 10월 달에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새벽에 이제 허가 신청 사전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이 잘 나오면 내일 그대로 갭상승 출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딱 14일인데 네. 이게 미국 시간으로 14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반영은 15일 날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지금 그 바이오주는 사실 우리가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기대감이 꺾이면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앞으로 그 JP 모건 헬스케어까지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가져가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작은 어떤 호재가 나오면 한 5% 오를 수 있는 바이오주들이 지금은 똑같은 호재라도 20% 상한가도 가는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이런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급등상에서 이 정도 재료면은 좋은 내용 어느 정도 언론 보도 나와주면 충분히 내일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오늘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바이오로직스와 네. 바이오 파마 모두 지금 차트가 매우 또 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저점이에요. 네, 네. 어디까지 네.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높은 가격에서는 안 가지고 나온다. 어제 대원제약을 가지고 나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아, 차트 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HTS나 MTS 켜서 직접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가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일 갭이 뜨면은 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적당하게 그 눌린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창훈의 필승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황금 전략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